새로운 장. 오전부터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는 BOB 제 6기, 2017년도 6기 전체 운영 방안 및 향후 일정, 그 다음에 이슈 관련돼서 자문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관련된 의견을 여쭙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먼 회장은 세상의 모든 것들과 디지털 기술이 융합하는 시대를 준비하라고 말했다. 앞서 나가는 보안 전문가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해외 전용한 보안 전문가 및 명사들을 초청하고 그들의 실무 지식과 노하우를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고 국내외 보안 기업 및 사이버 범죄 보안 시설 등 정보 보안의 현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정해 이번 증가를 맞춰주셨고요. 일단 베이직 수료도 인원은 들어가는 거니까 7, 8월 다시 강의 위주잖아요. 거기 좀 많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 다음 2단계부터 교육은 진짜 이게 집중적으로 많이 교육을 해야 되고 수고를 많이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교육이니까 거기에 좀 인원을 딱 줄여가면 전체 인원은 늘려놓고 양질의 교육은 2단계부터 좀 제공합니다. 어느 정도 조금 적정선으로 인원을 확 늘릴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몇 명이라도 이렇게 늘려져가지면 이 활용도가 점점 지금 굉장히 각 군에서도 막 이렇게 이름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크게 봐서는 우리 저기 BOB에 대한 인지도도 좀 더 이렇게 확산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한 다음에 그 신규 자문위원님의 명단들을 하나 이렇게 취합해서 올려봤습니다. 그 중에 의견을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저희들 생각은 많은 분들이, 내 생각 많은 분이 참여해서 좋은 얘기들 많이 하셨다. 우리가 와이테크만 많이 나온다고 해서 보안이 전체적으로 사실 수준이 향상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그 똑똑한 애들이 사실 디펜스 시스템에 좀 관심 갖는 애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프로그램은 사실 디펜스 쪽은 크게 반응이 안 있어가지고 지금 자기가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친구들이 직접 회사를 만들고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지금 양성하고 할 수 있는 지금은 과정에서 자극을 주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성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미래부에서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기에는 또 현실적인 한계 그 기업이 출신들 네 창업한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제 법인과에 낸 팀은 이제 네 팀이 있었는데 그 팀 그리고 두 팀은 이제 개점 휴업 상태고요. 한 팀 저희 하여튼 2기가 지금 정성영 교수님 밑에 있는데 조금 하면은 거기다 취직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걔네들을 갖다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이 프로그램에서 나온 애들이 겨우 너 앞으로 뭐 할 거니? 딱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RS에서 발표한다는 큰 사업을 좀 멋있게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애들 꿈이라고 생각해. 저는 뭐 그 컨셉을 심하고 뭐 논문을 쓰라고 했고 그것만 하지 저는 실패하면 실패도 성공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성공과 실패와 도전이라는 게 똑같은 단어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아까 그저 작년에 10명 보냈고 5명 보냈거든요. 비오비 예산 갖고 간 게 아니고요. 우리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의 예산을 갖다 일반 예산을 넣었어요. 예. 거기서 뭘 느끼고 예. 뭘 해서 나는 이렇게 전제 이런 발표를 장관이 받지 않습니다.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과거에 초기에 결정했던 것과 판단과 약간이 달라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공격적성을 극대화하고 하든지 환경적 변화의 위를 조명해서 변화를 하신다는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 내면적 여건으로 봐서는 소위 그 공격적 인력을 더 강화시켜서 변화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가 있다면 우리 스타트업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만 한국의 보안 업계가 큰 기업이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있고 대기업이 뛰어들지 않는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이니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나간 애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10년 후가 됐을 때는 이 프로그램의 정체성은 어디다 볼 거냐? 그럼 계속해서 1,000명을 양성하는 걸로 뜰 거냐? 아니면 1,000명을 기반으로 그 다음 배지로 뭘 정할 것이냐가 지금부터 고민을 좀 해야 될 것이라서 그냥 뭐 시스템 쪽 저도 지금 그런 게 시스템 뭐 취약점 뭐 이거는 그냥 테크놀로지 레이어에 머물러 있고 결국 조직의 프로세스에 맞춰가지고 그거를 뚫어가는 게 지금 대부분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게 눈을 얼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까. 제가 볼 때 그러면 아예 투트랙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지금 취약점 분석 이런 애들은 고등학교라든지 대학교 초년생 중심으로 해서 가고 대학교 후반이나 대학원생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좀 차별화를 가해서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보시는 것은 하나의 방안인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생 데려다가 개발 교육시키고 어쩌고 이러기에는 지금 너무 프로그램이 기간이 짧아서 그런 좀 이현 씨 저희 한번 그거는 투트랙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시스템 개발하는데 투트랙을 이렇게 넣는다고 하고 그러면서 걔가 시스템을 배워요. 그렇게밖에 양성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투트랙이라 해도 서로 연계가 안 되면 내가 뭘 하는가를 잘 모르잖아.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BOB에서도 지금 기술적 시작되는 단계 이렇게 큰 영역만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월낙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도생만 500명이 넘고 아마 베스트 1,050명이 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국가적인 사회적인 어떤 보안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 BOB 어떤 이름으로 계속 대국민 어떤 수칙이라든지 또 예방 방안 또는 뭐 여러 가지 기사 나오는 것들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해주는 아이 친구들이 졸업생들 비업 출신들이 아주 그냥 뭐 해커를 출신 이런 그냥 집중적인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그 사이버 전문력은 정책과 전략 수준의 어떤 것들 그다음에 이걸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 밑에 이제 기술자가 이런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어느 하나도 독자적으로 다 양성이 될 것 같지 않고 결국 여기서 이제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는 거니까 아까 하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런 거를 막 트랙들을 이렇게 하고 그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좀 시야를 좀 더 넓혀줘서 저는 처음에 애들이 입문할 때 갖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너무 좁혀져 놔버리면은 왜 엔지니어들이 평생 좁은 시야에 시달리는 이유도 학부 때 그 그냥 그 기술만 공부하다 보니까 한 번도 연기가 될 필요성을 아예 못 깨닫고 끝난 것 같거든요. 워낙 케이스 많으니까 그럼 믿어볼 때 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막았어야 되냐. 뭐 리포트는 전 요번에 답답한 게 우리나라에서 그런 보고가 나오고 싶었어요. 예. 그 전체적으로 진짜 필리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디센트에 별 관심이 없잖아. 예. 근데 외국은 이미 많이 나오거든요. 개인 블로그들도 많이 쓰는데. 그런 훈련, 그걸 또 분석할 줄 알아야, 그걸 포렌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네. 그거는 제 생각에 단기간으로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좋은 말씀 주셨고, 그걸 잘 취합을 해서 거기에서 뭐, 이렇게 아주 어렵게 시간을 내서 자꾸 이런 회의나 회의를 안 하더라도 자문위원님들에게 오늘 얘기가 이해가 안 되면 예를 들면 한 교수님한테 각자 발언 한 분한테 다시 이메일을 넣어서 그 구체적으로 받아가지고 결정하도록 그걸 이제 구체적 설명을 부처에서 한번 이해를 시켜야지 가서 소통을 해서 이해를 시켜서 하면 되는 것 같고요. 우리들은 뭐 잘한 것 같지만 일반인들은 저는 전혀 이런 조직이 있는지도 그리고 한국에 이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히 여기 있는 분들은 뭐 매일 여기서 만나고 장문위원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잘 아시지만은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런 조직이 있나? 이런 걸 하나? 또 젊은 아이들 컴퓨터에 관련된 애들은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별로.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국가적 아젠다로 좀 확립했으면 좋겠다. 네트워크를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서 좀 그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이 4개 트랙이 꼭 좋은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런 새로운 계기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7월 4일 날 발대식을 합니다. 6기. 이제 새로운 아까 얘기한 정원님들께서 얘기해 준 걸 감안해 아주 전체적으로 하고 그날 이제 정세균 의장을 그 어쨌든 무슨 총리가 인준이 안 돼서 국무총리한테 좀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우선은 다음 기회에 국무총리 일하겠 총리는 제가 키노트를 하도록 할 거고 우선은 정세균 의장에 대한 것은 우리 박종렬 교수께서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 국회가 끝나고 해외 순방만 안 가면 의장단 애교를 안 나가면 7월 4일 날 특강을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고 10월 14일은 맹고정부 하셨다가 또 사이버 보안 세상 만들기 독도 수업을 하던 10주기 10주년 10월 10월 14일 8시 반인데 독서입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